이병! 야. 이병! 어머! 뭐야? 죽으라는 거죠. 너무한데? 너무 심한데 이거 진짜 이래요. 근데 어떻게 갔다 왔어요? The new Netflix drama DP, which stands for Deserter Pursuit, follows the adventures of South Korean soldiers who chase after military deserters. The drama is recently gaining huge popularity both at home and abroad for allowing the viewers to take a peek at the life in the military. I mean, the real life inside the barracks. By revealing the dark sides of the military, such as physical and verbal violence and power abuse by superiors, the drama ranked on Netflix's top 10 in multiple countries, including Japan, Singapore, Thailand, Vietnam, and of course, South Korea. Does this drama really resemble the reality of Korea's mandatory military enlistment? 나에게 군대는 내 청춘의 아까운 시간이었다. 꼭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 아. 네. 하나는 그래도 저한테 어른들이 말하는 좀 발판 같은 개념이었고요. 하나는 거의 감옥이었죠. 군대 가기 전에는 오히려 당연히 가야 되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국가에 헌신할 수 있구나 생각을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좋긴 좋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은 조금 많이 다르지 않나. 후임을 좀 혼내는 장면이나 그런 게 약간은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좀 하대를 받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약간 소모품으로 취급당하는 느낌 많이 들었고 지금 군대 분위기는 DP 드라마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라 군대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고 군대가 이랬었구나 라고 깨달았던 내무반에서 저희도 이제 계급들이 다 모여있는 와중에 병장 말년 군번은 이제 나가기 전에 왕이었고 한 명 상병은 가로로 누워있고 네, 그리고 2병은 벌레를 빨고 있고 1병은 일만 하고 있고 그 계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죠. 저도 저 정도까지 심하진 않았지만 이게 그런 분위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해요. 약간 세대가 바뀌면서 느낀 게 좀 개인 자율성을 조금 더 많이 보장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으로 본인 개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일과 후에 터치가 좀 많이 줄어든 느낌? 근데 동시에 이제 서로 교류도 많이 줄어든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원술이라고 이제 누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부당한 짓을 했다라고 편지를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 오히려 신병들을 무서워하는 시기가 왔었거든요.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만약에 선임과의 부조리가 있었을 때 뭐 대대장님한테 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로 징계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활용은 조금 너무 극단적이지 않았나. 네, 다른 방법을 좀 더 생각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탈영은 아니더라도 계기진 않았을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살아야 되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선택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버텼을 것 같아요. 이제 무조건 나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는 개념이 그냥 아예 자리 잡혔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게 뭔가 나쁘고 틀리다를 모르고 자랐는데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솔직히 모병제로 해서 군대를 올 사람이 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반대로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병제로 한다면 이제 간부들보다 돈을 조금 적게 준다는 이제 적당히 준다는 전제하에 저는 생각보다 그런 부조리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좀 더 고급 인력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라 자체가 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만큼 시대가 변하는 만큼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라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그 징병제라는 이름 하에 너무 젊은 20대 남성들에게 좀 부과하는 게 아닌가. 나라에서 돈을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서 모병제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조금 여건이 부족하다고 그냥 젊은 청년들한테 그 짐을 지은 거는 좀 과하지 않을까. Most of the men who have finished their mandatory military service said they've at least heard or witnessed similar cases when they were enlisted. However, younger men who are currently serving in the military claim that the environment has improved and the drama is just exaggerating some malicious accidents that occurred years ago. Then, how would people react to certain scenes of DP when they watch it for the first time? 뭐야? 남자친구랑 군대 다녀오셨나요? 11월 달에 입대했잖아요.
요즘에는 가혹행위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걱정은 되긴 하네요. 손님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너무 심한데 이거 진짜 이래요. 아니 상상 그 이상인데요. 무엇을 뒤에다가 박아놓고 뒤로 미는 건 가혹행위가 아니라 살인행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갔다 왔어요? 어떻게 받으려고 아닙니다. 아니 개 너무 너무한데 오늘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재미죠. 좀 약간 또라이들 좀 이해 안 가는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모든 사람이 오는 곳이잖아요. 뭐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있을 법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어디선가는 강한 사람은 나와서도 이걸 절대 입 밖으로 안 꺼낼 것 같아요. 자기가 저런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만한 행위를 당했다는 게 제가 전역할 때가 2014년 1월이었는데 저는 군대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윤일병 사건이 터진 거 보니까 또 어딘가에서는 좀 알게 모르게 저런 행위들이 있지 않을까?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number of deserters in all troops, including Army, Navy, Air Force, and Marine Corps, stood at 55 last year, down 30% from the year before. The ministry said after all draftees were allowed to use their mobile phones, the suicide rate reduced by 44% and the desertion rate reduced by 30%. The military environment has surely improved over time, but that does not mean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completely eradicated. Meanwhile, the military decided to abolish the DP position for rank-and-file soldiers starting in July next year.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많은 부대일수록 그런 가혹 행위들도 쉽게 못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행동 같은 걸 남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이제 소규모 부대나 어디 뭐 최전방에서 진짜 몇 명 안 되는 곳에서는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그런 데서는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뭐 97%는 경험을 못했지만 뭐 1-2%는 진짜 저희가 상상 어떻게 보면 그 윤일병이나 지금 DP에 나온 거 이상으로도 더 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군인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